안녕하세요. 반갑식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왔냐면 지금 뒤로 아주 푸른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울산에 위치한 강동산화지구라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고 신도시란 얘기예요. 이제 소규모 신도시, 소규모 단지가 주동되어 있는 신도시고 이제 그 울산이 조합에서 개발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한 5,000세대 좀 넘어가게 6,000세대 조금 안 되게 개발을 했고 양옆으로 이 아파트를 세팅을 하고 가운데로 이제 단독주택, 전풍여명주택, 상업지역을 형성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다 앞으로 개발했는데 그 뭐 자세한 거는 이따가 강동산화지구 자세한 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은 오늘 야. 아니 엊그저께 제가 저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업 10년 하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약간 내리고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없이 일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와 이게 진짜 오랜만에 진짜 문제지라는 거를 쳐다본 적이 없던 내가 문제지라는 걸 쳐다보고 진짜 거의 몇 시간이야? 오전 9시에 가가지고 오후 16시 20분까지 문제를 풀고 그거를 문제지를 계속 보고 200문제를 풀었더니 와 그 여파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이 막 진짜 막 따가워요. 그 여파가 3일을 가 3일을 3일은 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아파.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거기다가 또 오늘 또 한 10년 만에 제가 강사 면접을 봤는데 와 10년 만에 면접을 봤더니 긴장을 너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말도 버벅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건 뭐 그냥 떨어졌을 거야 아마. 아 진짜 우울하다. 다시 한번 한다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도 경험이고 배웠다고 생각하고 하나 또 업그레이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강동산화지구를 좀 보러 올 건데 이제 신도시 여행을 저는 전국으로 다니니까 강동산화지구를 보러 가기 전에 이제 또 부동산 저희가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면 하고 가면 좋으니까 부동산 공부 간단하게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뭐 저번에 처음에 투자 뭐 이렇게 좀 어찌면 투자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 강력하게 했던 것들인데 그거는 제가 이어서 할 건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할 거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왜냐하면 아래부터 이렇게 쭉쭉쭉 밟고 올라가야지 갑자기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딱 갑자기 제 영상 보는데 그런 얘기가 딱 나와. 그럼 이게 뭐야? 와! 처음 듣는 얘기잖아. 전혀 모르는데. 기초가 안 됐는데 위에 거를 들으면 뭐합니까? 어디다 써먹어? 써먹지도 못하지. 그래가지고 물론 부동산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상관은 없으나 제 영상이 뭐 무조건 부동산 베테랑들만 보라는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보시고 하니까 흔히 말해 불인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어린이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뭘 알려드릴 거냐면 건폐율, 용적률, 전용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동산화지구를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건폐율은 뭐냐면 이제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때 내가 땅을 샀을 때 그 땅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땅을 100평 샀어. 그러면은 거기서 건폐율이 60%만 줬어. 그럼 이제 그 60평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건폐율은 나라에서 정해서 주는 겁니다. 택지를 처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조성하거나 뭐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그 땅의 용도라는 게 있어요. 용도에 맞게끔 이제 건폐율을 이제 보통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60% 보통 그리고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 이런 경우는 뭐 80% 이렇게 줬는데 70% 80% 요즘 같은 경우는 60%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나라에서는 상권이 이제 상가들이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상가를 이제 좀 줄이기로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도 아마 이제 비율이 줄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건폐율이 용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일반 1종 주거, 2종 주거 뭐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도 이제 뭐 얘네는 뭐 단독주택이 있고 전폐금융주택이 있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6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전원주택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폐율이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이 뭐냐, 건폐율은 얘기를 했고 용적률이 뭐냐면, 용적률은 반대예요. 이제 내가 땅을 샀을 때그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나, 건폐율은 넓이, 용적률은 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내가 땅을 100평을 샀는데 용적률을 200%를 줬습니다. 이제 그러면 4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건폐율에 따라서 또 따라갑니다.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100%다,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근데 200%를 줬다. 그럼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데 건폐율 100%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이 채워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높이. 그리고 건폐율을 많이 차지해서 해먹을수록 용적률은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률은 뭐냐? 전용률은 이제 얘네 둘보다 약간 더 복잡한데,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제 전용 면적과 공유 면적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합쳐서 분양 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면적. 이제 전용 면적은 말 그대로 내가 나 혼자서 쓸수 있는 면적, 건물 안에서. 그리고 공유 면적은 뭐냐? 이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용으로 쓸수 있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파트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34평을 분양받으면 34평 전체를 제가 다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34평이 전용 면적이긴 하지만 내가 분양받는 거는 공유 면적이 합쳐진 면적입니다. 그래서 분양 면적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내가 건물 안에서, 상가 건물 안에서 내 면적이 10평이고, 10평인데 이제 전용률이 이제 60%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8평에 대한 면적은 제가 구매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면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 안에서 내 실면적, 내 상가 안에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 그 커피숍 안에 자체는 저 혼자 사용하지만 그 건물 안에 화장실과 복도, 주차장은 모두가 공용이 사용하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유 면적이고, 이제 커피숍 안에 제가 차려놓은 커피숍 자체는 전유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를, 이제 전용률이 60%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근데 내 실면적이 10평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16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비를 내고, 처음에 분양을 받고 임대를 쓰고 관리비를 내고, 분양을 받던 내가 사던 매매를 분양을 받던 매매를 해서 사던, 아니면은 임대로 빌려 쓰던, 어찌 됐던 관리비를 내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16평이 된다. 하지만 10평은 나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고 6평은 모두가 같이 쓰는 면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용률입니다. 전용률이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갈것 같습니다. 오늘의 취지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오늘 또 바보같이 긴장해서 면접도 핫바리처럼 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서 너무 힘들었고, 또 요즘에 이제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산만 가다가 또 산만 너무 보여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바다를 볼겸 바다도 한번 바다 앞에 걸으면서 파도 소리도 들을 겸 마음의 안정도 찾을 겸,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이, 제거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또 이제 바다 소리, 이렇게 파도 소리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잔잔하게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라고 여기를 왔고, 자, 그리고 오늘 또꼭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자, 제 영상을 제가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운영한 지가 한 3개월 좀 넘었어요. 3개월 넘었는데, 뭐 구독자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조회수도 많이 없지만, 처음부터 제 영상을 지금까지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몇분 제가 언급을 할 건데, 김점순님이랑 김점순님, 그리고 우리 박성호님, 정현수님,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아이디나 이름은 영어로 돼 있어서 기억은 잘안 나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구독자 27분과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를 꼭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인사를 드렸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저를 더 이제 저한테 관심도 가져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도 소리도 들었고, 이제 강동산화지구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 조금만 더 듣고 강동산화지구 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조용히 하고 파도 소리 한번 감상하십시오. 자, 어떻게 파도 소리 이렇게 좀 잔잔하게 감상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안정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여나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까이 와가지고, 파도 소리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왔으니까 파도 소리 좀 들으시면서 마음의 안정 잠깐이나마 되찾으시고, 또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21년 이제 마무리 인사가 좀 빠르긴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또한번 하긴 할 건데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에는 아니지 2022년에도 항상 대박 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도 소리 이제 오늘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다가 굉장히 잠잠합니다. 잠잠한데 또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좀 부는데 이렇게 푸른 바다 이렇게 보시고 파도 소리 또 이렇게 아유 맞아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 들으시면서 이제 강동산화지구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를 구경을 했고 이제 여기 이제 강동산화지구 양쪽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시작점은 양쪽이 다될수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이 있긴 한데, 여기를 그냥 저쪽 우측에서 반대편에서 시작하면 그쪽이 시작, 여기가 끝이 되고,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가 시작, 저 반대편이 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걸어가면서, 좀 이제, 동네 구경한다고 생각하시고, 구경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신 지금 이게, 스위첸 이제 이게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이 지어져 있고, 저기 보이시는 게 옆에 게 엠베서더 호텔이 있습니다. 저 호텔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문이 자자하고 자 이제 보면은 이제 강동산화지구는 이제 뭐어 이제 택지개발지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한데 이제 조합에서 개발했습니다. 조합에서 개발했고 이제 부채꼴 모양입니다. 부채꼴 모양이고 한 6천 세대 정도 되는 택지지구를 개발한 거고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 푸르지오 서이스타일스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주상복합 스위첸은 KCC 스위첸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스위첸 그다음에 또뭐 있더라? 또 있는데 제가 갑자기 효성
효동도 있습니다. 그 해링턴 플레이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고. 아, 맞다. 현대 일스테이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루지오가 아마 1차, 2차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서희가 1차, 2차인가? 그래요. 그래, 양사이드로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 상업지를 가운데로 몰아놨어요. 가운데로 몰아놨고, 상업지 앞쪽으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 굉장히, 제가 볼 땐 공원 조성 잘했어요. 공원 가운데 광장 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칠 수 있게 조성 잘했고, 그리고, 그 공원이랑 광장, 그 상업지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이랑 전폭여명 주택 필지를 조성을 해놨고, 해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환지 방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이제 아파트,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돼서 다 입주가 뭐, 입주가 다 끝났고, 예전에 다 끝났고, 이제 아파트는 조성이 잘 돼가지고 잘 이제 여기 이제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고, 시민들이. 그리고 이 부채꼴 모양의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 상업지, 광장, 공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뒤로는 산, 그리고 앞으로는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완전 청정 자연인데, 그냥 이제 집에서 딱 나오면, 걸어 나오면 5분이면 바다가 있어요. 5분이면 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 찾고 그러기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다다 보니까 관광, 원래는 여기가 관광지로 이제 관광지 컨셉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개발을 한 건데, 이제 지금 조금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컨셉을 저기 뭐야, 부산 해운대? 해운대나? 저기 부산 송정, 송정해수욕장 이 개념으로 갔는데, 이게 근데 거기처럼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거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해운대는 뭐 조성이 워낙 잘 되기도 했지만 오래됐고, 그리고 그 두 군데는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세권이 이제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아무래도 도로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도로도. 그리고 양옆에 도시들이, 기존 도시들이 개발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성할 때도, 조성해서 주변에서 이제 인파를, 유동인구를 만들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왜냐하면 관광,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관광지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걔네랑은 틀리게, 걔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주민, 그리고 인근 주민, 지역 유동인구, 인근 유동인구. 어, 이 스타벅스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로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다 드라이브 스루라 이제 일반 매장 그 구분 상가에는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수수료 매장이고, 그래가지고 아까 언급했던, 먼저 언급했던 해운대나 송정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게 돼요. 그게 돼요. 지역 유동인구나 인근 유동인구가 접근하기에 너무 좋게,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을 깔아놨고, 그 다음에 도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유동인구, 그러니까 관광지를 이용하러 오는 외부 유동인구가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그게 안 되죠. 이제 애초에 울산에는 지하철 개념이 없었고, 이제 여기 일단은 없고, 그 다음에 도로 접근도 딱 도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한 개 도로밖에 여기를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동해 해안로로 해서 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왕복 2차선에 진짜 들어오기 힘든 도로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그 해안가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오기에는 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쉽지가 않고. 이 도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성 잘 해놨는데, 아직 관광지로는 약간 많이 모질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원래는 그리고 이제 뽀로로 테마파크랑, 이제 뭐, 대형 호텔 등을 이제 건설하고, 그 다음에 롯데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완전히 이제 그, 테마파크 형식의 이제 관광지를 만들려고 한 건데, 걔네가 아직 다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관광지 역할을 하는 건저 아까 엠베서더 호텔이랑, 여기 지금 여기 강동 산하지구 앞쪽 아까 제가 바닷가 보여드렸던 데가, 여기를 이제 강동 몽돌해변이라고 불러요. 주전 몽돌해변이랑 비슷한데, 주전 몽돌해변은 여기서 절로 저쪽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고, 여기 이제 강동 몽돌해변. 그래가지고 이 몽돌해변이랑 엠베서더 호텔 이 정도인데, 이걸로 관광 이게 지 역할하기엔 조금 많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모릅니다. 또 나중에 롯데가 이제 이렇게 그게 테마파크가 호텔부터 해서 이렇게 뭐 저기 통영 가면은 카트라이더 있고 저기 뭐야 어드벤처 있고 아실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막 7가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뽀로로 테마파크 이제 그게 돼서 그게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때는 또 모릅니다. 확실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 지금 얘가 단독주택이나 상업시 여기가 지금 공실도 좀 많고 단독주택이나 전폭음향주택은 안 지은 땅들도 굉장히 많아요, 공당들이. 아무래도 이제 땅주인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는데 괜히 지었다가 공사비만 나가고 이자만 내고 계속 공실이면 그건 굉장한 손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땅이 많고 지금 보면은 상업지 상가들도 쥐어놓긴 했는데 공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다잘 됐어요. 가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공실이 없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저쪽,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저쪽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 있던 곳, 시작점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경주 쪽으로. 그래가지고 저쪽 같은, 저 앞에 근생 이제 먹거리 상권이 이제 소규모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근생들 이제 준주거. 그 라인은,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여기 강동 산하지구,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다 소비를 하시고, 이제, 술도 드시고, 그쪽 마트에서 물건도 사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걸어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여긴 관광지답게 군데군데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을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해놨고, 저기 보이시는 저런 건물들, 상업지. 전 상업 건물이에요. 이것도 이제 상업지인데, 이건 좀 낮게 졌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삼산동을 제외하고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게 줘도 높게들 안 지으세요. 그러니까 완전 실속 있게 가는 거지. 근데 3층, 뭐 2층, 3층, 4층, 최고 높이면 5층.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서울이야 땅이 없고. 그다음에 인구수는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낮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높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높게 짓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수가 적은데 높게 짓으면 뭐해? 그 수요 어떻게 맞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게 짓는 거고 자 이게 보이시는 게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 효성 웰링턴 플레이스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공원 이제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도 있고 예 이게 택지지구 조성하면서 학교를 안 만드는 건 말도 안 되죠.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이 정도 세대수면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리고 이제 8,000세대, 만세대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16,000세대, 15,000세대 넘어가고 20,000세대 되면 초등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가고, 그거 더 넘어가면 점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이제 교육청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이제 그 학교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관광지로만 잘 형성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는 조금 힘듭니다. 힘들고 이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여기가 이제 원래는 북구로 들어갑니다. 북구, 울산 북구로 들어가는데 그 무룡산 자락을 끼고 혼자서 딱 저기 이렇게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딱 돼버렸어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더 힘든 것 같고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관광지 역할을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라든지 역이 없고 테마파크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놀이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호텔 이런 게 없더라도 일단은 접근성만 좋으면 일단 사람들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와보기라도 할 텐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저기 어디야? 거기 근생 잘 된 데까지 걸어가 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애매모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기존에 이 바다랑 이 택지지구 바다랑 개발한 곳이랑 바다랑 가운데 아까 보시는 그 왕복 2차선,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바다랑 택지지구 그리고 도로 그 앞에 기존에 횟집들이 있어요. 횟집들이랑 그 기존에 1층 상가로 해서 쭉 길게 나열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들은 그대로 놔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이 된 거고 저기 서 있는 마사지 보이고 분홍색 간판 저쪽이 그래도 이제 먹거리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고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가장 좋은 게 이 공원 가운데 중앙공원 광장이랑 저기 보이시는 거 지금 그리고 여기 공원 앞에서 보이는 바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롯데리아도 있어요. 여기 롯데리아도 있고 이 북쪽으로 저 아까 지금 보이시는 저 도로 저 건물 앞쪽으로 저 도로 저 도로로 해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경주 간포 나오고 뭐 칠포해수욕장도 나오고 그 중간에 그 파도소리길 아니 주당절리 파도소리길이라고 거기도 나옵니다. 그 무슨 항이었더라? 경주 무슨 항에서 항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가봐야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얼굴 보면서 예,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다를 타봤기 때문에 자, 어떻게 오늘 강동산화지구도 봤고 바다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진짜 기초이론 간략하게 한 가지 설명드렸고 다음에도 부동산의 기초이론 갑니다. 이론 갈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 알아요. 그 시험 굳이 안 보셨어도 책만 많이 보셨어도 아는데 시험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론이나 그 시험에 나오는 이론이나 이상적인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얘기 안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이론에 입각해서 나오는 이상적인 얘기는 실제 실무에서는 100%에서 한 2% 쓰나? 2, 3%밖에 안 써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얘기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고, 그거 말고 저는 무조건 실무 이론, 제가 겪은 거, 그리고 실제 있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고, 좀더 걸어 다녀 볼까? 근데 뭐 이렇게, 근데 사실 택지지구나 신도시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전국 다녀보니까 진짜 잘돼 있는 데들은 잘돼 있는데, 진짜 안된 데는 또 진짜 안돼 있어요. 진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드리자면, 원주 가면은 원주 혁신도시라고 있어요. LH에서 개발했는데, 거기 좀 충격받았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업지를 그거 두 군데 나눠놔가지고, 한 군데는 유령도시 됐고,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 관련된, 자, 분양받으신 분들이랑, 뭐, 투자하신 분들,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근데 진짜로, 한쪽은 그렇게 힘들어졌고, 한쪽으로 다 쏠렸고, 사람들. 참,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게 조금 이제 놀랐고, 근데 반대로 또잘 돼서 놀란 게, 다산 신도시,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갔을 때또 놀랐고, 그다음에 옥정 신도시. 양주 옥정 신도시는 제가 양주, 의정부랑 양주에서 살면서 이 부동산 일 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 서울 가면은 봅니다. 보는데, 가서 보는데, 계속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와, 지금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주 신도시는 복불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는 진짜 커서 크고 딱그 거의 네모나게 울산으로 따지면 송정택지지구나 그 삼산동처럼 네모나게 만들어서 상업지 딱 가운데만 딱한 군데만 몰아주고 와 그래가지고 상업지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 끝이다 보니까, 거의 끝이다 보니까, 외부의 접근이 아예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완전 동떨어져 있어, 섬처럼. 그래서 딱 대박 아니면 쪽박이었는데, 와, 잘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가 옆에 회촌 신도시 개발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7호선이 연장된 것도 있어요. 저기, 장암에서, 거기 지나서 포천까지 연장됐는데, 포천은 그래도 아직 힘들 것 같고, 근데, 와, 그 연장된 것도 크지 않나. 7호선이 크고. 그래서 이제 외부의 단절이 없어졌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거기 3만 2천 가구가 사는데, 3만 2천 가구를 개발했는데, 3만 2천 가구가 다 입주를 아직 안 했죠. 안 했는데, 지금 한 2만 5천 가구 정도 했다고 가정하면, 어디 가서 소비를 할 거야? 쓸데가 갈 데가 없어요. 가려면은 택시 타고 가거나 나가거나 택시비 2만 원 내거나 왕복 4만 원 들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버스 막 환승하고 서커스 해야 됩니다. 근데 광역버스 1,100번이 다녀요. 근데 그래도 그거 타고 7호선 저기 도봉산역 가서 갈아타고 강남 가려면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리고 의정부역까지 나가려고만 해도 뭐 타고 나가도 1시간은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그 가운데 상업지, 곡정 상업지, 신도시 안에 상업지에서밖에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공실이 없고. 거기다 상가수도 적잖아. 그래서 결국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애초에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부지를 LH가 아마 분양가가 저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분양사들이 그러기다 또 1군 브랜드도 많아요. 많은데 그 브랜드 분양사들이 땅값, 아파트 다 저렴하게 분양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도 다100% 하는데 족족 다 분양되지. 미분양 없지. 지어지면 다 입주하지. 그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더라고.
거기도 좀 깜짝 놀랐고. 예.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깜짝 놀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예. 그래도 신도시들은 뭐 다 비슷비슷하다. 야,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금 저 반대로 저 보이는데 저 코너 건물인데도 지금 2층에 복국집 하나 들어와 있고 다공실에 다공실. 에, 준주거구나. 자, 보이시면은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릴게. 이것도 이제 공부니까. 저기 보이시는 거 지금 저 코너 건물. 저 건물 보시면은 1층, 2층, 3층, 4층으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용적률을 테라스를 맨 꼭대기에 많이 뽑아놨는데 그거 많이 죽였네. 그걸 죽였고 중요한 게 뭐냐면 4층은 지금 집이잖아. 집 맞지 저거? 지금 조경 조성했는데 상가인가? 준주거야. 상업지야. 저게 만약에 집이면 저게 이제 준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주거는 상가랑 집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상업지는 상가만 지을 수 있어. 근데 준주거는 상업지의 형상을 띄어. 왜냐하면은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줍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몇 시야 근데? 근데 여기 뭐 근생 이렇게 뭐 어쨌든 그래서 굳이 뭐 저기 가서 막 이렇게 막 상업지 형성 잔돌내까지 갔다 올까? 갔다 와? 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욕탕 가서 목욕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많이 봤지 뭐. 그리고 이제 예,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야죠. 물러가고 조련이만 물러가겠습니다.